외줄을 타고 무려 3.6km를 걸어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 거리인데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장치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상 117m 외줄에서 공중 제비를 선보입니다. 이 간 큰 사나이가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 외줄 타기의 명수 얀 루스가 조심스레 발을 디딘 곳.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 본토 사이의 메시나 해협 상공 265m 외줄입니다. 폭 1.9cm의 얇은 외줄 위에서 초속 10m의 거센 바람과 싸우며 무려 15,660보를 걸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이 외줄은 바다 위 200m 넘는 곳에서 시작해 낮게는 100m 상공까지 내려올 만큼 높이 차가 컸습니다. 무려 2시간 57분. 균형 감각과 집중력, 그리고 체력 싸움을 벌이며 3.6km를 건넜습니다. It was so hard to remind myself keep breathing right while walking and didn't expect that I would walk it in 3 hours and I had counted actually 15,000 steps. 그러나 세계 기록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고린 지점을 불과 80m를 앞두고 줄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동 거리는 기네스 기록을 훨씬 넘었지만 완주 성공에 실패해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외줄에서 뒤로 두 바퀴를 돌았던 얀 루스는 여러 기록을 보유한 세계 정상급 외줄타기 선수입니다. 비록 이번에 기록 경신에 실패했지만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메시나 해협을 걸어서 건넌 최초의 인간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